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백선의 세 번째 시간이죠. 이 51번 하실 차례예요. 자, 투자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투자 이제 분석 기법을 가시면 현금 흐름의 파악 중요하죠. 그리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수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승률법, 그 다음에 이제 어림셈법에 예, 그 다음에 승수하고 수익률법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비율 분석법에 있는 여러 가지 재무 비율하고 승수하고도 묶어서 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1번에 보시면 대부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증가한다. 맞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대부 비율이 50%면요. 부채 비율이 100%가 된다고 그랬고요. 얘가 60%가 되면 150%가 되죠. 그래서 대부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부채 비율도 이렇게 높아지게 되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을수록 융자 상환 능력이 작아지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융자 상환 능력을 측정하니까 1보다 커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채무 불행률이 1보다 클수록 채무 불행의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융자 상환 능력이니까 얘는 1보다 커야 돼요. 근데 채무 불행률은 채무 불행의 가능성을 우리가 따지는 거기 때문에 채무 불행의 가능성은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51번에 보시면은요. 예, 틀린 걸 물어봤을 때 3번이죠. 순소득 승수가 커질수록 자본의 시간이 짧아진다는 건 틀리죠. 여기서의 승수가 회수 기간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승수가 커지면 회수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승수값이 작아져야지만 회수 기간이 짧아진다는 거는 예,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52번에 보면은 부동산 담보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이나 자금을 빌린 부동산 소유주는 부채에 대한 위험 관리가 필수적이란 얘기죠. 부채 조달 이제 위험 관리에 대한 것을 물어봤을 때, 예,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대출 잔액의 비율을 말한다. 예,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이 있죠. 예, 이 잔액에 대한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시장 여건이 양호하고요. 대출 금리가 낮으면은 대부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융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많이 해주죠.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으로 예, 부채 원금 상환분과 이자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를 정하는 지표죠. 그래서 1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 드린 거고요. 부채 감당률은 원리금 상환방 시 임대료하고 공실 수준, 관리비 등이 변하면 따라서 변한다는 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부채 서비스 액분의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근데 이 순영업소득이라는 것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서 내려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공실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경비 수준에 따라 순영업소득의 크기가 달라지고 그러면 예, 여기 나와 있는 부채 감당 비율의 크기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0에 가까울수록 안정적이라면 틀리죠. 부채 감당률이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요. 부채 서비스액하고 얘가 만약에 100만 원일 때 100만 원이면 0이잖아요. 그러면 빼고 남는 게 세전이잖아요. 그러면 지분 투자자에게 돌아갈 게 없는 거죠. 그럼 벌어서 은행 빚 이자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으면 그죠?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상환 받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둘다 예, 위험적인 요소가 커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52번의 답은 5번이다. 예. 그다음에 이제 53번에 보시게 되면요. 예, 다음의 조건을 가진 A 부동산의 대부 비율을 물어봤죠. 예, 대부 비율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예, 이게 이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봤더니 매매 가격은 5억이 돼요. 얘는 줬단 얘기죠. 예, 그 융자금을 구해야겠는데 순영업소득이 3천이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부채 감당률 요건을 보시게 되면요. 요게 3천이란 얘기거든요. 예, 근데 부채 감당률이 얼마냐면은 1.5를 줬어요.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인지를 모르는데요. 3천을 갖다가 1.5로 나누게 되면은 예, 그러면은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이제 한번 해 보시게 되면은 얼마 나오냐면 요게 2천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2천이 주어져 있을 때요. 예.
그러면 우리가 융자금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요 부채 서비스액을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그래요. 이걸 저당상수로 할인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 저당상수가 0.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가 2천이고 얘가 0.1이면 여기 금액의 10배거든요. 2억. 그러면 5억에 대한 2억이니까 40% 나오겠죠. 0.4니까. 그래서 답은 40%. 4번이 되겠죠. 예, 요렇게 해서 이제 도출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54번에 대한 것부터가 이제 부동산 금융이죠. 예. 요즘 금융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예, 자금을 조달할 때 지분의 형식을 빌리느냐, 부채 형식을 빌리냐에 따른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구별해 주셔야겠고요.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대출의 특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 방식에서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점증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54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오피스 개발 사업권에 대해서 지분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예, 그때 프로젝트 금융에 의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는 그건 부채금융이죠. 예, 프로젝트도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고요. 신탁증서 금융도 부채금융이죠. 신탁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증서는요. 요거는 이 금융기관에서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 부동산 투자회사가 CD를 발행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고요. 주택 상환사채는요. 나중에 주택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돈을 빌려오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지분금융은 공모를 통해서 증자하는 5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 말고는 뭐 리츠라든가 조인트벤처, 신디케이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에 대한 종류는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으셔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55번에 보면 우리나라 이제 주택금융시장 구조를 이제 물어봤다는 얘기죠. 아, 주택도시기금은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들 위한 공공임대주택 자금대출과 매입임대주택 자금대출을 저리로 제공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할때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공급할 수 있죠. 그게 뭐 국민임대가 됐든 장기전세가 됐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었든 그렇게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공급하는 주택이 많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에서는 프로젝트 금융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자금이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PF, 이 보증을 서주는 것이 주택금융공사가 해주는데요. 이게 경기가 안 좋으면은 이 상품이 만약에 있으면은 바로바로 소진이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보증을 서주는 것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에서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일반에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할 때는요. 반드시 주택 분양 보증을 받도록 돼 있어요. 누구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주택 수요자 금융에서는요, 공공자금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로 자금을 제공하고 있죠. 예. 그럴 때 여기서 틀린 거는요, 3번이죠. 선분양 제도 하에서 수분양자, 여기서 수분양자라는 거는 주택 매수자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 분양 보증을 제공해 주는 거는 얘가 해 주는 거예요. 주택금융공사가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론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혹시, 예, 요런 취지 하에서, 예, 그래서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라고 이제 정리해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백선이라고 추릴 때도요, 고민을 많이 하죠. 예, 이게 과연 필요할까? 이런 것들도 활용이 할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한 다음에 배열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56번에 보시면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자, 1번 같이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죠. 기준금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예,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수요가 당연히 줄죠. 그죠? 이 사람들은 고정금리로 전환하려고 애를 쓰겠죠. 3번에 보시면,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으로 인해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은 낮아진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차입자에게 전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요렇게 얘기했잖아요. 요게 고정금리고 이게 변동금리란 얘기죠. 그럼 일정한 기간마다 금리를 조정할 때요 조정주기 안에서 발생하는 거는 대출자가 다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자 입장에서는 조정주기를 짧게 가지고 가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에 비해서 대출 전액이 잔액이 적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금리 이자율이 같고요.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이 되면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불리하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서 정부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이제 서민들에 대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상품을 도입을 했는데 요건이 조금 까다롭다는 얘기죠.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고 주택가격이 4억 원 이하, 그리고 대출 받을 수 있는 규모는 2억 5천 이하. 그래서 이 조건에 부합될 수 있는 사람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변동금리보다는 이제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게 이자 부담은 이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57번에 보시면 예,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1회차에 납부할 원금을 순서대로 나열한 걸 물어봤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대출금이 1억 2천만 원이고요. 이게 연 단위로 이 매월 말 상환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원금 균등에서는요, 원금을 구하면 되는데 융자금을 납입 횟수로 나누면 되죠. 근데 이게 매월 상환 조건이니까 융자금은 1억 2천이고요. 그다음에 대출 기간이 몇 년이냐면은 예, 10년이거든요. 10년이란 얘기는 1년이 12달이니까 120월이 되겠죠. 그래서 나누면 얘는 100만 원 나오겠죠. 그러면 원금 균등이 했을 때 1회차 납부할 원금은 100만 원이죠. 그러면 1, 2, 3번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요. 먼저 원리금을 구해야 되죠. 융자금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은 원리금이 나오죠. 여기서 이자를 빼게 되면은 원금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융자금은 1억 2천이죠. 예, 근데 거기 주어져 있는 예, 월 저당상수가 0.0111이죠. 예, 그래서 1억 2천에 대한 0.0111 있죠. 예, 이거를 갖다가 예, 곱하시게 되면은 나오는 금액이 얼마냐면 133만 2천 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자를 빼야 되잖아요. 이자는 대출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시면 되죠. 근데 1회차니까 잔액은 1억 2천일 거란 얘기죠. 거기에서 이자율을 몇 프로를 줬냐면 예, 6%를 줬단 얘기죠. 6%. 예, 그러면은 1억 2천에 대한 6%를 계산하면 720이에요. 연으로 계산하면. 그러면 이게 720이 나오는데, 월 단위 상환이니까 12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이자로 지급해야 될게 얼마냐면 60만 원이겠죠. 그쵸? 720을 12로 나누니까. 그러면 133만 2천 원에서 60만 원의 이자를 빼면은 남는 게 원금 상환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원금 상환이 얼마가 되냐면 73만 2천 원이 되겠죠. 그러면 원금 균등은 이제 100만 원이 될 거고요. 얘는 1회차에 원금 상환분은 73만 2천 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57번의 유형은 뭐 때문에 드렸냐면 지금까지 여러분 시험에는요. 원금 균등은 원금 균등대로,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대로 따로따로 물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오랜 기간 이렇게 나올 때는요. 한 번은 꼭 묶어서 나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이 같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건 1회차밖에 없을 거예요. 원리금 균등에서 2회차만 넘어가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간단한, 예, 요렇게도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8번에 나오는 건요.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대요.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5회차에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 번 해드렸지만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계산이 뭐 그다지 어렵진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죠. 원금을 구하려고 그러면 융자금을 납입 횟수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융자금이 얼마가 되냐면 이 5억을 빌렸다는 얘기죠. 네, 대출 기간이 몇 년이냐면 40년이죠. 연단이 매기 상환이니까 5억을 40으로 나누면요. 1,250만 원이 나와요. 원금이. 자, 그러면 여기서 몇 회를 물어봤냐면 25회 차를 물어봤다는 얘기는요. 1,250만 원을 24번 갚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1,250만 원을 갖다가 24회 차를 상환을 하게 되면요. 상환한 금액이 3억을 갚았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냐면 2억이 남아있죠. 그 여기에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하면 되는데 이자율이 연 5%죠. 그러면 2억에 5%면은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이자 1,000만 원하고 원금 상환분 1,250을 합하면은 2,250만 원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원금 균등은요. 대입하는 요령만 아시면은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59번하고 60번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도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거죠. 융자 가능 금액을 계산할 때. 자, 59번에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 소유의 주택시장 가치가 4억 원이고요.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다른 부채가 없을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그러면 요거는 대출 승인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 하면은 담보 인정 비율이 60%잖아요. 근데 주택 소유 시장 가치가 4억이니까, 4억에 60% 대입하면은 2억 4천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담보 인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을 적용하려고 그러면요. 여기는 연 저당 상수가 들어가는데, 저당 상수는 0.1이죠. 근데 연소득을 얼마를 줬냐면 5천. 근데 대출 승인 기준에 보면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 40% 줬죠. 5천에 40%면은 2천이거든요. 그죠? 다른 부채가 없으니까 요거를 공제하게 되면 0.1이면 2배라고 그랬으니까 2억이 되겠죠. 규모가 작은 애니까 2억을 우리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4번에 2억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부채가 없을 때는요. 예, 여기 있는 담보 인정 비율을 기준할 때는 그냥 곱해서 나오기만 하면 되고요. 여기도 얘가 0.1일 때는 위의 금액의 10배 개념이니까 요것만 계산할 수 있으면 바로 구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60번에 가게 되는 건요. 아, 요거는 자산 가치하고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구할 때요. 예, 거기 보시면 상가의 자산 가치가 주어져 있죠. 예. 단위가 얼마냐? 만 원이니까 이게 20억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구한다고 했을 때는요. 여기도 똑같죠. 20억인데 담보 인정 비율이 몇 프로냐면은 예, 60%죠. 그러면 260이니까 이거 기준에 때는 12억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구할 때는요. 공식을 이렇게 해드렸던 거죠. 그죠? 예. 이게 순영업소득이고요. 이게 부채 감당률이고요. 이게 저당 상수가 되겠죠. 근데 이걸 수치를 다 주죠. 거기 보시면은 순영업소득이 얼마냐면 1억 2천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률이 1.5죠. 그리고 얘가 0.1이라는 얘기는 곱하면 0.15 나오거든요. 이거 할인하게 되면 여기는 8억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산 가치 기준으로는 12억,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는 8억. 이 조건이 다 부합되는 건 5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상가를 기준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자산 가치 기준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입하는 요령이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게 대입할 수만 있으시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같은 계산 문제더라도 간단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를 정리를 해 두셔야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이게 이제 계산 논리가 참 그래요. 저희랑 할 때는 참 문제가 쉬워 보이는 이유는 저희가 알아서 다 대입을 해줘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여기다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뭐를 대입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문답식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강의 진행을 해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넣어놓는데 풀이를 보셨으니까 한번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이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꼭 눈으로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전에서 도움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푸는 거야? 라고 넘어가면요. 실전에서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지? 라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자, 61번에 보면 주택금융의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물어본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거기 보시면 원금 변동 분할 상환 방식의 경우에 대출 초기에 원리금 지급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차입자의 원리금 지급 부담은 대출 초기에 제일 크겠죠. 예, 그래서 원금 균등하고요, 원리금이 있고 그 다음에 점증이 있다 그러면 대출 초기에 상환에 대한 부담은 원금 균등이 제일 크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번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요, 매개 대출 원리금이 동일하죠. 원리금이 균등하니까. 근데 대출 초기에는 대체적으로 원금 상환분이 적고요, 이자 지급분이 상대적으로 크죠. 그래서 원리금은 균등하죠. 예, 균등한데 이 안에 원금 상환분은 예, 시간이 가면서 증가하는 구조고요. 이자는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구조라고 얘기했던 거죠. 4번에 보시면 원금하고 원리금이나 이자가 지급하는 거치 기간을 둘수 있어요. 이게 거치 기간 동안에는요, 뭐만 내냐면 이자만 지급해요. 예, 그래서 혹시 만약에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에 대한 상환액, 1회차 상환액을 구하라고 그럴 때 조건 하나를 거치 기간만 둘수 있어요. 그거는 이자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점증 상환 방식은 예, 말 그대로 매개 상환한 원리금이 점차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원금 균등은요, 매개 내는 차입자의 원리금 지급액이 일정하기 때문에 주택 저당 채권의 현금 흐름을 계산하기 용이하다면 틀리죠. 원리금이 일정한 건 원리금 균등이죠. 원금 균등은 시간이 갈수록 원리금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라고 얘기해 드렸던 거죠. 그래서 답은 이 예, 3번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특히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셔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62번에 예, 주택 저당 증권에 대한 것을 물어봤을 때요. 자, 우리가 이 지분형 MBS라는 게 있고요. 채권형 MBS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혼합형 MBS가 있을 때 예,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MPTS가 되고요. 이게 MBB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MPTB, 그 다음에 CMO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자, 일단은 요 소유권 있죠? 저당 채권에 관한 이 소유권을 투자자가 갖고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발행자가 갖는 거예요. 그죠? 대신에 이 저당 채권에 기초한 원리금 수취권 있죠? 예. 원리금 수취권을 발행자가 갖고 있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투자자가 갖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은 이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구별을 해주는 거고요. 얘네 둘은 그래서 혼합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애가 조기 상환 위험도 같이 부담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투자자, 여기는 발행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투자자가 된다는 거. 이런 기본적인 성격이라도 정리하시면.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1번에 주택저당 채권 자동이체 증권은요, 지분을 나타내는 증권이다 보니까 유동화 기간에 부채로 표시된다면 틀리죠.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그게 부채로 표시가 되는 건 MBB가 되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오는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자, 3번에 보시면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은요, 유동화 기간이 그 채권을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유동화 기간의 대차제도표에는 부채가 표시되지 않는다라면 틀리죠. 부채가 표시가 되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산하고 자본, 그 다음에 부채가 있을 때 MBB 같은 경우는요,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이 있으면요, 채권이 만약에 10억짜리가 있으면 이게 현금 10억을 조달을 하고요. 부채가 10억이 이렇게 추가로 늘어나는 구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차제도표에 부채가 표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주택저당채권 원리금 이체채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의 원리금 지급 책임을 발행기관이 유동화기관이지고 채무불이행을 하면 그 책임은 투자자가 진다면 틀리죠. 그래서 이게 바뀌어진 거죠. 소유권을 발행자 갖고 있으니까 채무 불이행하면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발행자가 책임을 지고요.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그건 투자자가 부담하는 케이스죠. 다계층 증권은요, 원금과 조기 상환을 대금을 받아갈 수 있는 순서를 정한 증권을 여러 개로 발행해서 증권별로 만기가
예, 거기 보시게 되면은 달라지도록 만든 자동 이체형 증권이다라고 명시를 해주죠. 예, 그래서 만기가 같아지도록 만든 자동 이체형 증권이다 그랬으니까, 예, 그게 예, 잘못된 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문제상에서 이제 구성이 돼 있었을 때, 그래서 다계층은요, 만기가 지급되는 순서, 그죠?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한 부분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예,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62번에는요, 답이 2번이 되겠죠.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은요, 조기 상환에 따른 재투자 위험을 유동화 기간이 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MBB는 모든 걸 발행자가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62번에는 답이 2번, 예,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뒷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예, 63번이죠. 예,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또 이제 물어봤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요, 아, 자산 유동화 증권은 금융기관 및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 채권, 저당 채권 등 현금 흐름이 보장되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그래서 자산 유동화 증권이 주택 저당 채권보다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죠. 예, 그래서 1번은, 아, 63번이죠. 예, 1번은 맞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주택 저당 증권은 금융기관 등이 주택 자금을 대출하고 취득한 주택 저당 채권을 유동화 전문 회사 등이 사들여서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제 저당 이체 증권은요, 발행 기관이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의 지분권을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형태죠. 그래서 MPTS는 모든 권리를 투자자가 갖게 되는 거죠. 다계층 증권은 저당 채권의 발행액을 몇 개의 계층으로 나눈다. 그래서 우리가 CMO만 여러 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다계층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요거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겠죠. 저당담보부 채권은요, 모기지 풀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과 관련된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한다면 틀리죠. MBB 그러면 발발발이라고 그랬죠. 모든 거를 다 발행자가 부담하는, 예, 그런 케이스라고 설명해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4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택저당증권의 소유권과 저당의 조기 상환 위험은 각각 누구에게 있느냐. 조금 아까 우리가 문제 풀었을 때다 설명해 드려 봤죠. 자, 발행 기관이 관리 수수료와 보증료 등의 비용을 제외한 대출 상환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그대로 이체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자동 이체 증권, MPTS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케이스고요. 발행 기관이 자신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만큼 자산이 감소하면서 현금이 증가하므로 자산의 크기는 불변이다.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MPTS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MPTS는 저당 채권의 소유권과 조기 상환 위험을 다 투자자가 부담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얘기죠. 대차제도표상에서 아까 우리가 여기가 자산이고 자본과 부채라고 이렇게 했을 때요. 여기 저당 채권을 만약에 10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요게 얘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 채권이 현금으로 바뀐다고요. 이거를 매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산 구성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MPTS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65번에 보시게 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연금에 대한 거를 물어봤죠. 예, 옳은 것을, 맞는 것을 고르라고 그랬을 때. 첫 번째 보시면 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 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담한다면 틀리죠. 우리가 보금자리로는 중도 상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데요. 주택연금은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 잔액이 감소한다면 틀리죠. 우리가 부동산 가치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치는 상승한다고 했을 때 주택연금은 대출 잔액이 부동산 가치에 육박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죠. 예.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요.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서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맞는 거죠.
그래서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연금을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능력이 없죠. 예, 그래서 다만 보증서만 발급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구성이 돼 있을 때 맞는 것을 물어본다 그랬을 때 이 기억은 이제 우리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니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니은이 맞고 그다음에 리을이 맞는 예, 요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이 예, 4번 예,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66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 회사와 관련된 설명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것도 보셨을 때요. 먼저 얘는 지분형 직접 투자다, 간접 투자 방식이다. 예. 여러분의 선택은 이걸 선택해야 되죠. 간접 투자. 만약에 부동산 투자 회사가 오피스 리츠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요. 주식시장에서 공모주를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이 투자자들은요. 여기 있는 이 오피스에 얘들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하는 개념이니까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인 거죠. 기본적인 성격을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고요. 1번에 보시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 주주일인가 특별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발행추총수의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소유할 수 없죠. 맞는 표현이죠. 예, 주식 분산의 적용. 근데 기업구조 조정은 그 적용을 안 맞는다고 설명해 드렸고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서는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이 없는 토지는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처분해서는 안 된다. 그게 처분 제한이죠. 그래서 국내 부동산은 1년 이내에는 처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5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려면 개발 대상 토지, 개발 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의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자문 등에 대한 평가만 해주는 건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6번에는 답이 예,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최저 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말 현재 총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으로 돼야 된다면 틀리죠. 이게 100분의 80 이상이에요. 이게 이제 부동산, 예, 부동산 관련 증권, 예, 그리고 현금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중에 70% 이상이 부동산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이어야 된다, 그러면 틀리다는 거, 예, 그것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67번에 가서 보시면, 자,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서행이 나와있죠. 부동산 투자 회사가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거니까 주택저당증권은 부채금융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하나씩은 꼭 정리를 해두셔야겠죠. 자, 1번에 보면 위탁관리 부동산 또는 기업구조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서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있죠. 그런 투자자문회사가 아니고요. 그런 자산관리회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일반의 처경에 제공해야 된다면 틀리죠. 주식 공모는 30%죠. 100분의 30 이내. 그 다음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 있죠. 예, 그거는 70억이 아니라 50억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취득한 후에 1년 이내에는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는 5번이 답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리츠법에 관련된 기본적인 중요하다고 얘기해 드렸던 것들은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68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프레이트 사업주가 특수 목적 회사인 프레이트 회사를 설립해서 특정 프레이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PF 방식으로 조달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을 때, 자, 프레이트 금융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업주의 신용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기억에 사업주가 이미 대출 한도를 넘어섰거나 대출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자금 조달이 가능하죠. 그리고 프로젝트 사업주의 재무장 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되지 않죠. 그걸 우리가 부의 금융 효과라고 얘기했었죠. 예, 그 다음에 금융회사는 담보가 없어서 위험이 높은 반면에 대출 이자율을 높게 할 수 있다. 그죠? 금융 비용을 높아지죠. 왜? 프로젝트 회사에서는 별다른 담보는 없는 거예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담보란 얘기죠.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금융에서는 프로젝트 사업주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예, 이게 비소급 금융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조건은 네 가지가 다 맞는 것이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드물게 박스형 문제를 주고 다 맞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예, 자주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 맞는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확신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9번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관련해서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가로 안에 알맞는 용어를 물어봤죠.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했던 주요 변수들의 투입값을 낙관적, 비관적 상황으로 적용해서 수익성을 예측하고요. 타당성 분석에 활용된 투입 요소의 변화가 결과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그게 5번의 민감도 분석이죠. 그래서 이게 투자뿐만 아니라 개발 쪽에서도 민감도 분석은 꾸준히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정도는 꼭 숙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70번에 보시면 우리가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그 정의를 얘기했었을 때 부동산 개발업이란 쭉 나가면서 뭐를?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라는 것이 포인트였었죠. 그래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으로 조성하는 행위, 토지를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건축물을 건축 기준에 맞게 용도 변경하는 행위,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그런데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70번의 답이 3번이라는 거. 예. 예,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됐을 때 정의 개념 정도는 예, 구별을 해두시라는 취지에서 예, 문제가 구성이 된 거죠. 이게 내용만 알면 참 간단하죠. 예. 그런데 이제 많이 본 것 같으면서 얘가 얘인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는 내용 정리가 확실하게 안 됐을 때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계산에 취약하다?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론의 용어에 대해서 민감도 분석이 뭐였지? 이렇게 나가면 그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용어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어차피 학개론에서 나오는 이 문제라는 것은 용어 또는 제도를 기초해서 문제를 언급하기 때문에 그거는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71번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죠. 예. 거기 보시면 개발 기간의 연장, 이자율의 인상,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개발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비용 위험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개발 부동산의 선분양 제도는 후분양 제도에 비해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시장 위험이라는 게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분양이나 임대가 저조했을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선분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에 있어서 주요 변수로는 토지 구입비, 개발기간, 분양 가격이 있다. 맞는 표현이죠. 예. 이게 민감도 분석에서 투자론에서는 뭐 임대료라든가 영업경비 이렇게 가지만 개발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된다는 얘기죠. 자, 수용 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서 기반시설의 확보가 용이한 편이죠. 개발이익도 원천적으로 환수가 되어 있고요. 공공용지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죠. 수용 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개발이익이 귀속될 가능성이 큰 편이다. 그럼 틀리죠. 예.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환수될, 돌아갈 확률이 큰 거는 그건 환지 방식이죠. 이 환지에 대한 개발을 토지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맞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환지 같은 경우도 뭐 꾸준하게 여러분 시험에서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환지와 수영 방식의 비교, 우리가 동영에서도 다뤄봤으니까 정리가 가능할 거라고 보죠. 자, 72번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프레트 파이낸싱은요, 사업자의 신용이나 담보로 대출하는 게 아니라 사업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후에 이 보류지를 제외한 개발 토지 전체를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재배분한다. 그죠?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신탁 방식은요. 신탁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해서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그 서울에 이 뭐 둔촌 주공 뭐 이쪽이 이게 대부분 이제 조합원 모집해서 사업을 시행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도 장기가 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고 중간에 사업비가 막 증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 그런 것에 대안으로 떠오는 게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죠. 물론 이제 신탁 수수료가 들어가지만 그 사업 절차도 많이 단축이 되고 그래서 요즘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런 게 부각이 되면 여러분 시험상에서도 또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 4번에 보시면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 사용했던 주요 변수들의 투입값을 낙관적 비관적 이 상황으로 적용해서 수익성을 예측하는 것은 흡수율 분석이 아니죠. 그게 좀 했더니 민감도 또는 감흥도 분석을 얘기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4번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타당성 분석에서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걸 조사하는 게 시장성 분석이죠. 이때 시장성 분석과 같이 더불어 미래 수요를 예측할 때 쓸 수 있는 게 그게 흡수율 분석이죠. 예, 그래서 출제자들은요,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힌트도 그 문제의 지문에도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73번에 보시면요. 개발의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타당성 분석을 가게 되면요. 물리적 타당성 분석도 할 수 있고요. 그죠? 법률적 타당성 분석도 할 수 있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도 할 수가 있죠. 1, 2, 3번이 그거 얘기하는 거죠. 물리적, 법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거는요. 5번이 되겠죠. 투자 결정 분석은요. 개발에 영향을 미친 인근 환경 요소의 현황과 이 전망을 분석한다고 했을 때요. 그게 잘못된 거고요. 이게 투자 분석이라는 건요. 개발 사업에 대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게 투자 분석이에요. 여러 개의 개발 대안이 주어져 있을 때 그중에 가장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그게 투자 분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73번에는 5번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에 이거를 풀어준 거는요. 시간을 뺏겠다는 거죠. 물리적 타당성이 이런 거였나? 그래서 꼼꼼히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틀린 게 준다 그러면 제목을 바꿔버리겠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런데 소화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래서 문장이 좀 길게 두 줄 이상씩 되어 있으면요. 5번부터 거꾸로 풀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74번에 보시면요. 개발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우리가 민간 개발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 위탁 방식과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은 꼭 정리를 해둬야 된다고 그랬었죠. 자체 개발 사업은 지주 자력 개발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주체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금 조달도 이 사람이 하고요. 위험도 이 사람이 다 부담하는 방식이죠. 지주 공동 사업은요. 예, 요거는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가 위험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4번에 나와 있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는 것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을 때 여러 개의 기업이 연합법인을 설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의 틀린 건 3번이겠죠.
사업 수탁 방식은 수탁자인 개발업자의 명의로 개발이 이루어진 데 비해서 토지 신탁 방식은 사업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 자, 여기 있는 사업 수탁 방식은요, 이게 사업이 토지 소유자가 주체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신탁 방식은, 예, 이거는 이제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가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74번에는 답이 이 3번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75번 문제를 보시면 개발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걸 고르라고 그랬을 때요. 아, 1번에 수복 재개발이라는 건요. 노후 불량화의 요인이 생겼을 때 그거는 원상 회복시켜 주는 거고요. 만약에 새로운 시설이 첨가가 된다. 예, 그러면 이건 개량 재개발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2번에 아, BTL 나오죠. 예. 시민들로부터 사용료 수입이 부족할 때 정부 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사전적으로 적정 수익률 실현을 보장하는 방식이라 쓰면 이건 틀렸죠. 걔는 BTO 이런 거죠. 이게 그 양해각서 이런 거 체결해가지고요. 원래 사업 타당성 분석했을 때 적정한 수익률이 충족이 안 되면 정부가 보장해 주는 거죠.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지금은 이 방식을 안 쓰는데요. 그 방식이 금지가 되기 이전에 도입한 이 방식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이 적자를 메꿔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적자가 많이 나온 데가 인천 국제공항 가는 도로가 가장 적자폭이 크다라고 최근에 이게 발표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BTO 방식이라는 얘기죠. BTL은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전에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예. 예, 4번에 보면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그러면 틀리죠. 그건 재개발 사업이죠. 재건축은요.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해요. 그리고 주로 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재건축 사업이죠. 강남에서 하는 게 주로 이 재건축 사업이죠. 그 다음에 5번에 재개발 사업이라고 돼 있죠. 도시 저소득 수민이 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그래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죠. 예, 그래서 올바른 거는 이제 우리가 3번이 되겠죠. 3번에 보시면 BOO라고 돼 있죠. 민간인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갖고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이죠. 우리나라에 이제 주로 복합화물터미널 등을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우리가 76번에 보시면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 이제 개발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여기는 정리가 되신 거예요. 기억에 사업주가 시설 준공 후 소유권을 취득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운영을 통해서 운영 수익을 획득하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까지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시설 준공 후 그죠? 빌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일정 기간 운영을 통해서 운영 수익을 획득하고 오퍼레이터 그리고 소유권 이전해 주니까 BOT가 되겠죠. 그러면 답은 예, 거기 2번, 3번, 5번 중에 하나죠. 니은의 사업지가 시설 준공 후에 소유권을 예, 공공에게 귀속시키고 그 시설을 임대해서 그래서 BTL 임대가 뒤로 나오니까 걔가 BTL이 되겠죠. 디귿에 사업지가 시설 준공 후 소유권을 공공에게 귀속을 시키고 그러면 일단 BT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일정 기간 시설 운영권을 받아서 수익을 내니까 BTO. 미래 사업주가 시설 준공 후 소유권을 취득을 해서요. 그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 사업주에게 계속 귀속이 된다. 그거는 BOO가 되겠죠. 그래서 예, 76번에는 답이 2번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예, 정리가 다 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76번 개발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부동산 관리서부터 감정평가에 이르는 예, 100번까지 또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